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박 2일과 동시간대 편성된 집사부 일체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를 당부했다. 5일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 일체 기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는 이상윤, 이승기, 육성재, 양세형이 참석했다. 이날 이승기는 과거 고정 멤버로 활약했던 KBS ETV 일요 예능 프로그램 해피 선데이 마이너스 1박 2일과 현재 집사부 일체가 동시간대 편성된 것을 두고 주말 예능이 갖는 중요도와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기 때문에 설렌다고 말했다. 이승기는 또 1박 2일과 동시간대 붙는 걸 미리 알고 선택한 것은 아니다며 시간을 조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승기는 이어 1박 2일은 고정층이 탄탄한 여행 프로그램이다며 집사부 일체는 사부를 만나 하루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 콘셉트다. 두 프로그램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1박 2일과 좋은 선의의 경쟁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승기는 시청자 기호에 따라 보리라 생각한다며 나는 집사부 일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집사부 일체는 물음표 가득한 청춘들이 마이웨이 괴짜 사부를 찾아가 동거동락하며 깨달음 한 줄을 얻는 모습을 담아내는 새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31일 첫 방송됐다.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25분 방송.